많고 많은 산 중에 우리 만남은 하늘에서 맺어주신 전생연분일세. 그것이 멋진 인생. 백지장도 맞들면은 가볍다는데 세상살이 힘들거든 함께 살아봐요. 가요쇼 오늘은요 정향누리라고 해서 이 정읍의 향기가 온 누리에 퍼진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우리 정읍하고도 이곳 허브 농원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라벤더와 라반딘의 향기가 아주 행복한 느낌을 주고 있는 이곳인데, 여기에 더해서요 이곳에 오늘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고 있는 다섯 사람, 와 정말이네, 양지은, 강혜연, 윤태화, 별사랑, 김태연, 이 다섯 분이 오셨습니다. 박수! 와우. 먼저 양지은 씨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팡팡 청정드론 양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별처럼 빛나고 빛나는 김태연입니다. 안녕, 힘내주세요 오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롯다란지 왔다야 강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강희연 씨도 함께하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별사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트롯계 샤라포바 별사랑입니다. 클테 그림화, 트로트계의 큰 그림 그리고 있는 빅피처 윤태화입니다. 와, 오늘 커브 농장에 와서 확 튀는 거 보니까 정말 기분 좋죠, 현 씨? 네, 너무 기분이 좋고, 사실 네. 여기 정읍에 올 때 비가 네. 엄청 내렸거든요. 오. 근데 딱 정읍 허브 농원에 이제 많은 팬분들과 함께 네. 있는 이곳에 딱 오니까 갑자기 네. 해가 엄청 나면서 이 허브 향이 왠지 여기 무대까지 그렇습니다. 전해지는 그런 네. 느낌입니다. 비는 그치고 지금 해가 쨍쨍거리고 저희 얼굴에는 땀방울이 줄줄줄줄 비 대신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연 형 홍보대사인데 여기 자주 와요? 저 혹시 홍보대사라도 네. 여기는 처음 오는 것 같아요. 오, 아 홍보대사가 진작에 여기 와봤어야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빠른 사과. 정읍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일단 제가 그래도 책으로 정읍에 이거는 꼭 가봐야 한다 하는 곳은 하나는 안 될 것 같고 딱 세 가지가 있는데. 아, 세 가지는 가르쳐줘야죠. 네. 가을에 구절초 꽃 축제를 있죠? 무조건 오시하고요. 그리고 5월달에서 6월달에 네. 라벤더 꽃 축제를 꼭 오셔야 돼요. 그렇죠. 막 지금 막 이제 지난 느낌이 네. 있습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은 네. 내장산을 꼭 오셔야 돼요.
아, 역시 우리 저 홍보대사답게 설명 잘해주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 태화 씨 정말 바빠졌죠 요즘에요? 네, 열심히 감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빠진 거예요? 제가 무명 시절 때보다 그래도 잘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현실적이다. 머지않아 여름휴가가 시작이 되는데 3일 동안의 휴가가 주어진다. 아, 그러면 우리 별사랑은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저는 네. 일단은 제주도에 가서 네. 제주도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냥 바다에 누워서 쉬고 싶어요. 아. 누구랑요? 한림! 언니의 한림. 고향 한림에 가서 바로 지원 씨는 집 얘기 나올 줄 알았습니다. 네. 제주도에 가서 우리 국민이 다 지원 씨네 집을 방문한다. 올여름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아닙니다. 제주도에 와서 다 지원 씨네 집 가면 어떡해? 저희 집에 다 오셔가지고 네. 맛있는 것도 달라고 하시고 뭐를 줄 수 있겠어요? 오! 달라고 하는 거 다 드릴 수 있어요. 전복까지 네. 드리겠어요. 큰일 나 이제 줄 서 있는 다 이제. 환영합니다. 아니 저기 저 태연 양 그러면 네. 정읍에서 제일 맛있는 건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네. 그 쌍화차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쌍화차 거리? 네. 쌍화차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쌍화차가 몸에 좋은 네. 약인데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에 오. 저는 네. 밤을 추가해달라 그래요. 밤을? 토핑도 추가 가능해요? 추가. 밤, 네. 그 다음 네. 이제 정읍에는 한우가 한우. 제일 맛있지 않나. 정읍이 한우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한번 우리 끝나고 빨리 먹으러 가. 사주나요? 태연이가 쏘나요? 사주나요? 홍보대사가 제가 입이 까다롭거든요. 그러니까 태연이가 쏘나요? 아니 저기 저 네. 다음. 네. 우리 태연이가 쏘면은 정읍 시민들이 다 나와서 돈을 보탤 것 같아. 예. 정읍에 오니까 향기도 있습니다만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또 맛의 도심을 느끼는데 우리 사는 맛 양지은 씨의 노래부터 들어보기 시작할까요? 박수로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계추 같은 하루
있어요. 봄이 가고 여름 가고 가을 지나 겨울이 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변치 않았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서울 전주 광주 목포를 그리워서 이제서야 만났네. 내가 찾아 헤맨 그 사람 돌아온다 믿었어요. 그대를 믿었어요. 봄이 가도 여름 가도 달 지나 겨울이 와도 변치 않았죠. 이제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아팠던 지난 세월 이제 모두 다 잊고 그대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없다 나
네가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네 이름만 검색해보네 네 흔적을 따라가며 흘러대는 돋보기 보여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봐요 봐요 날 봐요 날 봐요 날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헤어날 수 없잖아 닭박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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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박이 닭박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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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박이 자세히 자세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닭박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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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박이 닭박이 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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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박이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 최고로 좀 잘 나가기 시작하는 다섯 명의 스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스타들 다섯 분의 공통점은 경인대회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어때요 양지은 씨 지금은 이렇게 최고가 대회에서 상을 받았지만 네. 나가기 전에는 망설임도 많았죠. 무대에 서는 것 자체도 조금 두려움도 있었고 네. 또 저한테는 제2의 도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네. 망설였는데 지금 막상 이제 경연을 다 치르고 나니까 네.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혹시 다른 동료 아는 비밀 같은 거 있어요? 저 사람의 숨은 특기? 저 있어요. 네. 태화 언니가 비트박스를 진짜 잘해요. 비트박스를 진짜 안 부르더라고요. 아, 거의 같은 팀 할 때 쉬는 시간에 언니 때문에 저희가 항상 웃었어요. 저희한테만 보여주는 개인기인데 이제 우리 국민들분들, 팬분들께 보여드려요. 몸 잼배도 잘하고요. 비트박스도 네. 잘해요. 허벅지 잼배 굉장히 잘하고요. 이제 풀어야지 여기서 전국 탑텐 가요쇼에서 공개하는? 네. 아니에요. 시작! 다른 게 아니라 비트박스는 그냥 잘하네? 아, 저...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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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했다! 발전했다! 저번에보다 연습 훨씬 더 연습했다!
여기 정읍의 허브 농장이니까 허브를 넣어서. 허브를 넣어서 말이야. 허브를 넣어서. 허브 오 들려. 나도 되는데? 다해. 우리 왜 이렇게 됐니? 우리 나와 왜 이렇게 됐어? 오 정말 먹는 거 같아. 네. 저는 한 사람 비밀 알고 있어요. 우리 태연 씨가. 혹시 저랑 같은 생각이신가요? 혹시 성대모사를 잘해요. 뭔지 알아요? 네? 아, 그럼요. 맞아요, 알지. 맞아요. 성대모사. 제가 잘해요. 그 오광로 선배님 성대모사를 역시. 진짜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 더 해줘요. 저 진동도.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오광로 선배님 성대모사 이제 그만하라고 너무 많이 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또 펜트하우스가 유행이잖아요. 저 진짜 좋아. 아까 연습하고 있던데. 네, 대기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구석에서. 지금 오늘 처음 방송으로 이제 여기서 최초 공개입니까? 최초 공개. 이거 약간 얼굴 묘사예요. 그 펜트하우스에 하은별 양이 있는데 네. 제가 얼굴 표정을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네. 일단 여기 입꼬리가 위에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요. 무서울 수 있어요. 무서울 수 있어요. 설사 웃겨. 강혜연 연기도 좀. 나 서울대 갈 수 있어 엄마. 좀 무섭죠? 아니 귀여웠어 귀여웠어. 근데 이게 정말 서울대 갈 수 있을 거. 보시는 분만 알 수 있어요.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이게 네? 연기로 전향해. 그걸 보고 연습하신 거예요? 아니 혼자 우리 저 혜연 씨는 전혀 안 할 것만 같은데 네. 너무 천연덕스럽게 할 때 또 매력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강혜연 씨의 왔다야 노래 청해 듣겠습니다.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겐 네가 너무나 좋아 엄마 왔다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하면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엄마 이런 남자가 어디서 왔을까 해맑은 미소 눈빛이 참 좋아 색깔에 딱 붙는 미소의 셔츠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마치 뒤에서 날 보고 낮출 때면 맘씨가 참 좋아 에메랄드빛 딱 떨어지는 멋진 타이가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요 말없이 뒤에서 날 보고 낮출 때면
나의 가슴 꽃잎처럼 흘러내려요. 엄마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나에겐 자기가 너무나 좋아. 엄마 왔다야 왔다야 나는 자기 한 명 끝나.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세상 그 누가 뭐래도 나에겐 정말 왔다야.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 둘 떠나가는구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안녕하세요.
네, 태연양의 오세요 노래를 들은 이곳은 정읍에 있는 허브 농장입니다. 와, 오세요 정말 사람들의 인기가 막 오고 있지 않아요, 태연양? 네, 저희 팬님들이 네. 이제 첫 번째는 바람길, 그리고 두 번째 네. 간대요구스, 세 번째 마지막 라스트 오세요를 네. 아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세요가 조금 인기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사이에 자기 PR을 다 했어 지금. 맞아요. 진 씨 정말 네. 뭐 이렇게 탁 정말 퀸이 되고 보니까 인기란 이런 거구나. 음식점 갔을 때 다른 때는 이제 마스크를 끼기 때문에 긴가민가 네. 하시는데 이렇게 벗게 되면은 네. 양지은 만내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계란찜부터 들어오고 계란 후라이 계란만 들어오나 낙지 볶음 낙지 또 낙지까지 온다. 서비스를 또 많이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또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별사랑은 필리핀에도 팬이 있다면서요? 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데뷔를 하기 전에 네. 필리핀에서 먼저 제가 밴드 생활을 좀 했었어가지고 필리핀에도 선샤인이라는 팬클럽이 있습니다. 맨날 막 현지도 난전할 것 같아. 아, 살라마떼, 살라마떼, 별다다. 맞아요, 맞아요. 맨날 이렇게 막 아떼가 언니예요. 네. 그래서 아떼 마키타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언니 사랑해요, 막 이러고. 예. 이제 전국 어디 가나 다 막 환호하는 네. 그런 스타들이 다 됐습니다만. 사실은 무명 시절도 많이 겪었어요, 그렇죠? 우리 태화 씨 같은 경우도 무명의 시간이 꽤 있었어요. 네, 네, 네. 제가 이제 경연 덕분에 좀 네. 무명의 타이틀을 벗은 거지. 굉장한 무명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된 거 맞아? 그러게요. 그런. 그러니까 힘들었던 시절이 길었던 만큼 더 예. 고마운 게 많고 네. 이렇게 팬분들이 저렇게 와주셔가지고 더운 날씨에 응원해 주시는 거 보면은 네. 그래도 인기를 좀 실감합니다. 와, 잔뜩 왔어요 지금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태화 씨. 윤태화예요. 태화 씨 팬 어디 있어요? 태화 씨 팬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신곡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혜연 씨 이거 척하면 척? 네. 이번에 신곡을 냈는데요. 네. 저 척하면 척은 그 롤린 작곡가 투챔프 오빠들이랑 제 네. 친동생이 같이 작곡을 해서 저한테 선물로 준 곡입니다.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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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하면 척. 우리 강현 씨의 신곡입니다. 듣겠습니다. 것처럼 해놓고 아무 말도 없는 너 내 마음을 흔들어 놨으면 제대로 말을 해야지. 가끔은 눈치 없이 말했던 한 번에 아는 사람 사랑이 떠나고 징얼대도 후회는 늦을 뿐이야. 타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너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그래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두 번씩도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도 눈치도 없는 이 말 사랑이 떠나고 징얼대도 돌아오지는 않아. 사랑을 턱하고 놓아도 어디다 놓은지도 몰라. 너 아직도 몰라주니 딱 보면 알아야지.
든 여자 마음에 바람을 불지 말아줘요. 흔들리는 내 맘 당신만은 알아줘. 안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남자. 그냥 척하면 척하고 알아야지. 한 번이라도 알아줘. 사랑의 정답은 없어도 내 답은 알아줘요. 태연양의 간대요 글쎄 노래는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갈 길이 멉니다. 그 끝이 어떨지 정말 가늠하기 힘들 지경인데 우리 양지은 씨부터 과연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을까? 양지은 씨 앞날은 더 어떻게 될까? 저는 일단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라서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노래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렇게 나온 기회도 없었죠.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도요. 그렇죠. 나오보니까는 어땠어요? 오늘 라벤더 밭 앞에서 우리 네. 사랑하는 동료들하고 같이 무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다음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 또 나오셔야죠. 네. 오늘 함께 정말 고맙고요. 네. 태화 씨 앞으로 태화 씨의 미래는 네. 어떨까요? 정말 마음 한 구석에 항상 저는 네. 성공해서 좀 베풀고 살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인데 네. 저는 소소하게 이렇게. 이 프로그램 되게 나오고 싶었어요. 사실. 어, 그랬어요? 그래서 혜연이 자주 나오잖아요. 네. 혜연이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이렇게 자주 나가? 그랬더니 별사랑이 그건 언니나 대표님한테 섭외를 물어봐. 그래가지고 참 네. 나오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행복하게 모여서 노래하고 그러다 네. 보면 언젠가 미래는 꼭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나와주셔서 고맙고요. 자주 나와주세요. 네, 우리 별사랑도 자주 나오실 거죠? 그럼요. 아, 불러만 주시면 달려와야죠. 아, 저희 부르죠. 네. 오늘 여행 오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네. 네. 와가지고 이렇게 라벤더 밭도 보고, 저 라벤더 밭 처음 보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네.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열심히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노래하면서 함께 네. 성장하고 정말 함께 행복하고 네. 싶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척하면 척! 우리 네. 혜연 씨! 저는 사실 노래를 정말 행복하게 하려고 가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직업으로. 근데 가수를 하다 보니 내가 노래할 때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정말 많아요. 그냥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대에 올랐던 적이 많은데 있죠. 앞으로는 정말 이 일을 제가 사랑하고 행복한 늘 행복하게 네. 노래하고 싶은 게 제 바람이고 오늘 또 이렇게 영텐 멤버들이 아닌 미스트롯 네. 2 멤버들이랑 같이 하니까 뭔가 기분이 묘했어요. 네. 한때는 경쟁자였는데 같이 해서 네, 하니까 더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던 예.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서 참 좋았습니다. 우리 태연 양이 정말 여기서 보니까 가장 갈 길이 머네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저는 네. 저희 팬님들에게 네. 팬님들에게 이제 실망을 드리지 않고 이제 노래도 잘하고 이제 네. 모든 걸 잘하는 팬님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태연이가 될게요. 그래요. 누구보다 자기 관리를 가장 잘할 것만 같은 아주 그럼 우리 태연장의 모습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읍에서 함께했습니다. 정읍에는 이 향기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정읍사의 오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역사의 향기보다 더 사람의 향기가 좋은 정읍에서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뵙고요. 끝으로 우리 노래 잘하기로 전 국민에게 추앙을 받고 있는 우리 양지은 씨 홍시를 청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 때문에 울먹을 새라
엄마가 그리워진다.